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법적 이슈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lawshow.lawtv.kr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신의 권윤주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신의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12년째 계속되는 괴롭힘, 영상 하나 잘못 보냈을 뿐인데 누수로 연락했는데 묵묵부답 임차인, 택배를 도난당했는데 CCTV 공개 안 돼까지 역시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권윤주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 방법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은 드라마, 영화, 명화 속의 법률 쟁점들을 쏙쏙 뽑아 알아보는 신법판 해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신법판 해석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코너인데요. 작품을 함께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 그 속에 법률 이야기를 풀어가는 재미는 더 쏠쏠한 것 같아요. 권윤주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작품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닥터 차정숙, 정말 최근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드라마 같습니다. 맞습니다. 닥터 차정숙, 저도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던 드라마예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이 OTT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되면서요. 해외 시청자들까지 사로잡은 닥터 차정숙, 내용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의료 드라마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보이듯이요. 이제 차정숙이라는 배우를 이제 엄정화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20년 차 가정주부로 생활하다가 네. 갑자기 1년 차 레지던트가 된 어떤 여성의 인생 봉합기를, 찢어진 인생을 봉합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원래 의대를 다니고 이제 병원에서 수련을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육아하면서 자신의 꿈을 접어두었다가 다시금 또 꿈을 펼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사실 이 드라마 속에 불륜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혼인 외에 자녀까지 등장해서 법률 쟁점 정말 많은 것 같거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정적 장면 함께 보시죠. 드라마 초반부에 차정숙은 취업한 병원에서 남편이 이제 김병철 배우님이 연기했던 이 서인호 교수라는 사실을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차정숙은 남편과 사별하고 서 교수는 그냥 결혼한 상태로만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간 이식 수술, 차정숙이 간이 좀 안 좋아져서 잔 이식 수술을 했었는데 그때 간 이식 수술을 해준 로이킴 교수와는 친분이 있어서 좀 종종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였던 거죠. 그런데 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이 친분, 사실 둘은 부부관계이고 한 명은 이전에 이제 주치의였던 이 관계가 병원에서는 삼각관계로 소문이 나게 됩니다. 직장 내에서 동료 등 타인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거나 하면 사실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소문내는 행동들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와 같이 서인호 교수, 로이킴 교수하고의 어떤 불륜 관계가 의심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여기에 대해서 뭐 엄정화 배우가 연기한 차정숙이 꼬리를 치고 다닌다. 뭐 이런 정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의 내용이 퍼뜨려진다면 이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공연성,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퍼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도 해당 그 내용이 상대방인 피해자의 사회적인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에서 요구하는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특정성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름이나 사진이 아니더라도 해당 정보를 손쉽게 어떤 사람이다라고 특정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특정성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SNS 많이 하시는데요. 어떠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기 전에 그거를 남의 SNS를 염탐하면서 혼자 추측을 하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거짓 정보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행위도 당연히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면 형사 고소까지 그리고 처벌까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미로 타인의 SNS 보시면서 가십거리 올리고 게시판 글 쓰시고 이러면 처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좀 함부로 그렇게 남의 이야기 퍼뜨리고 다니면 절대 안 되겠죠. 예.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결정적 장면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차정숙의 남편 서인우가 이제 같은 병원의 의사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선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게다가 차정숙의 자녀와 같은 나이에 혼외자까지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 이거 너무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저도 드라마 보면서 이 부분에서 너무 화가 나고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불륜 사실이 명백하고 혼외자까지 있는 상황, 이거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죠. 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고도 남고요. 그렇죠. 사실은 감정적으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도 정말 이게 용서가 가능한 범죄인가? 왜냐하면 그 혼외자의 나이를 보면 얼마나 오랜 기간 이것이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정말 10년이 넘는 장기간에 이르는 이런 행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오랜 기간 외도하고 혼외자가 있으면 내가 받아야 될 위자료가 뭐 굉장히 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막말로 수십억 원에 이르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위자료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의 현재 실무 경향은 아무리 커도 5천만 원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자료 범위가 500에서 5천만 원 정도에 이제 해당되기 때문에 어떠한 그 긴 장기간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도 있고요. 그 금액을 과연 5천 아래에서 어느 정도로 이제 정할 수 있느냐는 것은 혼인 기간, 그다음에 이제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 기간 내내 어떤 고통을 얼만큼 겪었느냐에 따라 금액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지금 위자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그러니까 이 혼인을 파탄 낸 원인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배상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 있죠. 네.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이 재산분할의 경우 유책 배우자는 재산분할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떤가요? 네, 그 부분도 많이 질문하시고 많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혼을 할 때 있어서 부부 간의 같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기여한 기여도가 얼마냐에 따라 이제 재산 분할을 결정하게 되고요. 유책 배우자냐 아니냐는 그 이혼을 청구한 사람의 청구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의 쟁점에서 한번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쟁점에서 또 한번 이용이 됩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에 있어서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뭐 심정적으로 판사한테 영향을 끼칠 수는 있을지언정 재산 분할의 액수에 공식적인 참작이 되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또 그냥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드라마 닥터 차정숙을 통해 알아보는 법률 쟁점들 마지막 결정적 장면 함께 만나보시죠.
한 환자의 보호자가 다른 환자 등이 있는 그런 공개된 곳에서 수술후 통증에 대해서 이 서인우 교수에게 격하게 항의를 합니다. 서 교수는 아픈 곳을 확인해야 다른 문제가 생겨도 대처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보호자는 돌팔이라고 말하면서 서 교수에게 침을 뱉은 그런 장면입니다. 아니 얼굴에 침을 뱉은 행위 이거 뭐 폭행, 모욕 이런 거 해당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이제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당연히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표현 중에 돌팔이 같은 네. 게 수술 잘못해서 이런 부분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 사이에 폭행죄와 모욕죄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범죄가 따로 있고요. 지금 이 드라마 사안과 같은 의료 관련된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특별히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다루는 경우에는 좀 더 그 의료 행위에 대해서 많은 방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 행위를 행하는 의료인들을 폭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법에서는 이러한 폭행을 하는 대상 피해자가 의료 행위를 행한 의료인인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에게 침을 뱉는 행위가 폭행이라고 말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뭔가 의료 행위 중에 발생한 폭행에 해당하는 걸 보스로 볼 여지도 있을까요? 네, 해당 장면을 이제 보시면 아까 그 화면에서와 같이 환자가 이제 수술을 한 이후에 그 수술을 한 후속적으로 피해자 그 의료 행위를 한 그 환자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물었고 그 물은 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려는 질문 과정에서 침을 뱉는 행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은 통상적으로 의료 행위라고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에게 의료 행위 중에 행한 폭행 행위에 해당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폭행과 모욕은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액이 뭐 30에서 1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형법상 일반 폭행죄가 아니고 의료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요. 실형의 범위는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선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범죄 또한 마찬가지로 형법상 폭행죄, 모욕죄와 같이 이렇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법이 정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병원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이러한 중요한 행위를 하는 분들에게 폭행이나 모욕을 해서 의료 행위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같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신체에 대한 굉장한 큰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라마 차정숙뿐만 아니라 뭐 낭만 닥터 김사부 이런 유명한 드라마가 많았는데요. 이런 드라마 장면을 보면 의료인들에 대한 서슴없는 폭행 행위 또는 이의제기가 넘어서서 이제 이렇게 형법상 처벌될 수 있는 행위까지 나아가는 사례를 많이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쉽게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이렇게 단순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일반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역할을 지켜줘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명장 속 법률 이야기 신법학 해석 함께했습니다. 오늘 닥터 차정숙 인기 있는 드라마 속의 법률 쟁점들 뽑아보니까 더 유익하고 재밌던 시간 같아요. 네 다음 순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입니다. 성심성의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상담자님 여보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 네 어떤 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주무로부터 한 오래됐는데 2012년경에 제가 이제 시민운동을 하면서 널리 알려졌는데 네네. 네, 저희가 연대하던 그 A단체라고 하는 데서 평생에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이 네네. 네, 인터넷에다가 뭐 해외 성매매라 화장성매매라 천여건의 글을 썼는데 한 번 쓸 때마다 15페이지, 20페이지 정도 네.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에 진정해가지고 상대방 200만원씩 2심의 다른 건과 합해서 400만원에 승부받게 내가 원수를 받는다면서 네. 상대는 나이도 22년이나 차이 나는 사람인데 12년간 고소를 하고 고소하고 나서는 하도 빠짐없이 수사관에 전화나 팩스를 압박을 하고 많이 안 되는 청문관자 이용하고 네. 그래가지고 12년간 죄를 갖다가 법원 검찰을 안정해가지고 사찰을 해왔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법정에서 보니까 신체 건강한 육체의 생업을 하지 않고 네.
50서는 장애자 농촌 총각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하면서 전국에 한 20명대가 알고 있길 20명 정도의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하면서 청와대 법무부 구청 복지부 뭐 음해성 민원을 뭐 방란적으로 제출하고 그런데 2014년 5월에는 형사 가해자인 상대가 피해자인 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 다른 한 명의 피고가 하나 더 있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2014년 당시에는 제가 아이가 죽고 또 차가 사망하고 굉장히 어려워서 산동으로 이사해가지고 어렵게 정말 살아갈 때였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저 법원 집달관을 막 보내고 소송서를 바꿨는데 공시정단하고 네. 그래서 자살까지 기도를 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근데 그 정작 판결할 때는 1심에서 2억 다 기각을 시켰고 항소심에는 저만 상대방한테 돈을 물어버리고 네. 다른 피고는 물어버리고 판결 선고 12일 전에 소추를 해버리고 또 저만 어떻게 해서 이제 그 항소심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소송 처리하다 보니까 항소심 재판장이 나중에 범죄가 드러난 그때가 소송을 해라 했다 해서 소취하라 했는데 판결 선고 12일 전에 소취하라 해버리고 네. 한 10개월간 계속 저를 괴롭히면서 그랬는데 이제 그 제가 계속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자 2012년도에 진정을 할 때 누락된 부분을 모아서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벌금이 1심에 70만 2심에 연속 판결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저를 갖다 이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공소사실은 지역적인 문제를 하나 이제 사실과 다르게 했다는 것을 위중으로 해가지고 고소를 한 다음에 다시 또 민사소송을 합니다. 네.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거짓말처럼 들리는지 모르지만 추락 한 대분을 서류를 갖다 제출을 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소투를 했는데 그 손해배상 소송과 0.02%도 관련이 없는 저희 그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 기록물 개인정보를 법원 판사가 네 번이나 인용을 해줬는데 전혀 이해가 할수 없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실조회를 통해서 받은 그 혼인관계증명서 등에다가 본인을 처는 창녀, 아들은 창녀가 낳은 아들이라고 볼펜을 써가지고 다시 법원에다 내면서 엄청난 소리는 그 양의 말도 할 수 없지만 저를 내국노 사기꾼 사약을 받아야 되는 조건까지 집어넣습니다. 온갖 그 악의적인 그 말을 써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그 제가 그 이 사람의 법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판사들의 네. 사법연수원 영역 또 판사마다 성향을 다 수집을 하고 약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왔는데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괴롭 네네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에 대해서 그동안에 피해에서 고통을 배상을 한 중지시킨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네 상대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사실상 사기 소송을 했고 소송 사기를 벌였고 소송 사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본인이 취소를 했는데 소송 사기 미수의 승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네 소송 사기 미수 부분을 물어보신 거고 그리고 결국 이런 괴롭힘을 중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네 십수년간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 상대방으로부터 사실 이 상대자님 입장에서는 원인이 없는 괴롭힘을 끝도 없이 받고 계신 상황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내용 네. 권윤주 변호사님 함께 들으셨으니까요 소송 사기 미수 부분과 더불어서 이런 괴롭힘을 좀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없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사안이 참 길고 복잡하신 것 같습니다. 다 여쭤볼 수는 없고, 제가 이해한 범위에서 여쭤보는 부분을 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피해자신데 상담자님을 상대방이 고소를 수십 년간 했고, 그 고소가 다 불기소됐다는 얘기시죠?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는데, 이 중 공소 사실과 다른 얘기에 대해서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저를 또 이제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통장이라든가 신용카드 모두가 정지가 됐고요, 지금. 아,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아주 남발적인 고소를 수십 년간 했는데 그중에 딱한건 아주 경미한 건으로 우리 선생님이 아까 집행유예 받으시고 그다음에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배상하는 어떤 피고로서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나오기는 했다 이런 얘기시고요. 그러면 마지막 고소, 그 상대방이 우리 선생님 상대로 한 마지막 고소는 몇 년이세요? 언제쯤이세요? 2021년까지 고소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 민사소송을 상대방이 저와 제기를 했고, 저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청구시 소송을 했는데, 이제 그 상대 처리하다는 게 기각이 됐고요. 그것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저기 그 괴롭힘을 중지시킨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아예 1심에서는 판단을 안 해버리고, 너무 편파적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100% 들어주면서 저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지. 이상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한테 대한 고소 사건의 99%는 불기소된 거는 일단 맞으시죠? 그렇죠. 딱한건 맞습니다. 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고소는 2021년인데 그것도 불기소 난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오히려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있으시단 얘기예요. 최근에 이제 예. 하도 늘이 사람이 뭐 평생에 만나보거나 보거나 또 옛날에 도와줬던 사람이 브라우싱 운동하면서. 아, 네. 선생님, 제가 너무 길어서 조금 여쭤보면, 선생님도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청구한 건 있다라고 아까 얘기하셨죠? 지금 대리 중에 있어요. 아, 그것이 그럼 항소심 가 있나요? 아니면 1심인가요? 항소심입니다. 항소심. 근데 1심에서는 잘안 됐다고 하셨죠? 1심에서는 양쪽을 다 반소를 했는데 반기각을 시켰고요. 네. 선생님이 상대방에 대해서 청구한 금액이 1심에서 인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유가 그냥 아주 짧게 한 가지 또는 두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판결문 보면 나오겠지만. 판결문에 보면은 예. 이유를 하지 않고 다 기각시켰어요. 이유가 이유 없이, 없이. 이유 없이. 뭐, 소액이라서 이해가 안 그런가요? 갑니다. 그, 청구 금액이 얼마셨어요? 600만 원인가 뭐 1000만 네. 원인가 된것 같은데요. 소액 사건에서는 소액 사건 심판법상 3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그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내신 증거가 뭔지 주장이 뭔지를 제가 다 들어드릴 수는 없고 너무 짧아서 시간이. 근데 다만 우리 선생님이 청구한 것이 잘안 됐다라는 거는 이해가 됐고 근데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고 2심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소송 사기를 문의하셔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피고로서 물어줘야 되는 금액 그 소송에서 한번 지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진 이유는 그한 건, 99건 중에 딱한건 우리가 집행유예 나왔던 유죄 판결 받으신 그 사건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것이지. 우리 선생님이 뭐 다른 어떤 상대방의 어떤 잘못된 뭐 위증이든 뭐 아니면 위조든 문서를 변조했든 그런 것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으로 물어준 금액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 이제 그건 그 없으시죠. 위증을 하나 했다 그래가지고 저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줬다는 애매모호한 조항으로 50만 원 했고, 저는 200만 원 이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놨고요. 네. 2014년에. 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미도 예전에도 이미 한 거의 9년 전에 상대방한테 뭐 200만 원이지만 승소하신 게 있고 이제 서로 이제 상대방이 그것 때문인지 이유는 알수 없지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원한을 산 것처럼 서로 이런 관계가 이어져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99건 정도 99%가 무고로 아니 무고가 아니라 이제 불기소 났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선생님이 그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신 적은 없으세요? 무고로 하나는 명백하게 무고였는데, 예.
제가 보고 고소장을 써가니까 나중에 법원의 판사가, 아니, 검사가 네. 결정을 한다, 보고 판단해. 그러니까 그 사이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해버렸어. 예. 그래서 성립이 되지 않는 거고, 그런데, 어떤 고소고발을 할 만한 인과관계가 전무한다는 거죠. 그런데 고소를, 소소를 써가지고, 예. 엄청나게 그 얘기만 보면은, 앞전에 그 손해배상 조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 이런 서류를 첨부해서 전부 네 번을 인용을 해서 받아줬고요, 판사가. 네, 신청을 받아줬다는 얘기시죠. 뭐, 금액을 받아줬다는 뜻은 아니고. 예, 사실조회 인정, 예. 사실조회를 통해서, 예, 개인 사찰을 한 거예요, 사실상. 네,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제가 소송 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선생님께 대한 그 고소 남발하는 행위는 정말로 나쁜 행위가 맞고, 우리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 입장이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피해가 크실 겁니다. 정서적으로든 뭐 경제적으로든. 왜냐면 어찌됐든 경찰서 가서 방어하셔야 되잖아요. 한 번이라도, 단 짧게라도. 그러니까 그 수없이 많은 기간을 고통받고 실제로 다 불기소 나는 그러한 고소를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무고를 고소하셨다면 그것이 인정돼야 되지 않나, 제가 내용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법의 법체계가 이제 인정해 줄수 있는 권리는 선생님이 오히려 반대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실제로 이제 잘 안 된 부분은 좀 석연치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선생님이 일단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다 받아내셨는데도 그 금액이 소액이든 뭐 금액이 얼마가 됐든 어쨌든 법적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나쁘다, 불법적이다, 혹은 너무나 이제 피해가 크다, 이런 부분이 민사적으로도 이미 한번 인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사적으로 선생님의 어떤 그 억울한 부분은 사실 이미 인정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에 대한 지금 문의하신 소송 사기가 남는데요. 소송 사기라는 거는 상대방이 법원을 기망해서 선생님한테 대한 금전적인 인정을 받아내는 것을 소송 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선생님한테 대해서 민사적으로 소송 이긴 거는 딱 한 건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할 수 없이 잘 안 된 그 고소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하여튼 인정된 한 건 때문에 인정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데 그거는 소송 사기일 수가 없고요. 그거 빼고 이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건에서 서로 무슨 민사적인 부분을 막 다투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거짓된 위증이나 뭐 위조나 변조를 통해서 무슨 증인을 허위로 세운다거나 그런 식으로 한다면 소송 사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선생님의 현재 사건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법원을 통해 선생님 재산을 편취한 행위가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궁극적인 해결은 결국 상대방을 형사처벌할 수 있냐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상대방의 형사처벌은 정확하게 하려면 무고죄가 가장 적절한 어떤 죄명이었던 것 같고, 소송사기는 현재로서는 선생님 상황에는 조금 맞지 않는 죄명을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사적으로 현재 계속 중인 사건에 잘 방어를 하시고, 우리가 기존에 이겼던 사건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고소를 남발했던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더 청구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런 부분으로 금전적인 게 실제 추심이 되냐 안 되냐 보다도요, 판결문에 인용이 되면 선생님 기분이나 감정이 많이 해소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민사 사건에 좀 더 집중하시는 거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상담자님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사실 이렇게 10수년, 그러니까 10년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고소를 당하셨다면 정말 정신적인 피해가 크실 것 같은데요. 권윤주 변호사님 말씀처럼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시지만 민사적인 배상으로 최대한 그 부분 보전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가장 실용적인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어떤 억측이나 또 말도 안 되는 상담자님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또 고소를 통해서 고통을 받고 계셨는데, 다시 한번 상담자님께 도움될 만한 법률 팁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사안에서 무고죄라는 거는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게 일부러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려는 죄입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상대방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입증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아무쪼록 잘좀 해결되시길 바라겠고요. 금전적인 배상을 통해서라도 좀 억울한 부분 많이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 남자 교사입니다. 어느 날 제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팝가수 리안나의 노래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던 기억이 떠올라 제자에게 영상 하나를 SNS로 보냈다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여고생에게 팝가수 리안나가 노래할 때 속옷을 입은 여성 모델들이 패션쇼를 하고 있는 영상을 보냈다는 건데요. 조회수가 5천만 회에 이르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럴 의도도 없었고요. 그 결과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저는 직위 해제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영상 하나 잘못 보내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진 기분입니다. 제가 제자에게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한 건가요? 굉장히 또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가 되었고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케이스일 것 같은데요. 네. 영상 하나를 이제 잘못 보내셨다가 직위 해제까지 당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이 리안나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영상에 이제 패션 모델들이 이제 패션쇼를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떤 음란물이라는 것의 기준이라는 게 참 애매하잖아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제 음란물이 들어간 범죄는 굉장히 형법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란물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면요. 그 내용 자체가 성욕을 자극하거나 타인의 또는 자기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거나 아니면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거나 이런 내용을 담은 문서나 영상이나 뭐 부호, 네. 문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우리 말씀해 주신 대로 음란물의 개념이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관의 판단에 따라서 그 음란물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 보면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 위반죄와 같은 것들이 좀 적용이 되는데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 말하는 것을 죄명을 보면요. 죄를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제 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말이나 음향이나 글, 영상 같은 것들을 도달시켰을 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이제 일으키는 그러한 일반적인 인격권 그리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위한 그러한 보호 법익을 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음란물이 아니라고 본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받은 어떤 이유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유가 이 사안의 내용을 보셔도 좀 나오는데요. 이 동영상의 내용을 보면 아주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무대가 패션쇼 무대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 무대 뒤로 패션쇼 하는 모델들이 속옷을 입은 채 이제 무대를 돌게 되는데요. 이 속옷 자체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속옷 브랜드를 입은 옷을 가지고 이제 패션쇼 영리 목적으로 네. 광고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어떤 무슨 특정한 성적인 부분이 부각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신체 부위가 노출된다거나 하는 내용이 일단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여고생들에게 과연 접근 불가능한 영상이냐라는 점인데요. 네. 이 가수의 이 노래를 치면 상당히 최상단에 검색되는 아주 일반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된 영상이라서 그냥 그 노래를 검색한 사람이라면 그 정도 검색 영상을 금방 손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점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이 영상은 음란물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 검찰에 송치는 되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쨌든 음란물이 수정적으로 아니라고 판단을 받았다고 해도 이거 제자에게 여고생에게 보내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던 영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건가? 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사안을 자세히 보면 이 여고생들이 수사기관에다 진술했던 내용이 바로 그 표현이었습니다.
수준이었습니다. 남자 선생님이 여고생에게 보낼 동영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진술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이제 어떤 죄명으로 송치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폭력 특별법 위반죄는 이제 송치를 안 시키고 불기소 처분시켰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동복지법은 조금 더 범위가 넓습니다. 요건이. 그래서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하고 있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인 관념에 좀 반할 수 있는 성적 학대 행위다라는 더욱더 조금 더 열린 추상 개념을 쓰고 있어서 경찰이 요 부분을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지만 이마저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직위 해제 처분을 좀 다투고 싶으신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부당하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그러면은 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으로는 또 다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이 문제된 부분은 결국은 성범죄가 수사 개시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어떤 교육청에서 인사적인 처분을 내릴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사실은 지금 이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위 해제를 한 것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직위 해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요건을 까다롭게 봐야 되는 겁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냐면 성범죄 수사가 개시됐을 뿐만 아니라 더하기 여기에 대해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당장 이 업무에 투입을 계속시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여기까지 이제 요건이 더 추가돼야 되는데 이 사안에서는 단순히 수사 개시됐다. 여기까지만 보고 중대하냐 아니냐까지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에서 제대로 처분을 한다면 중대한지 아닌지 수사기관과 별도로 교육청이 자체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 중대성이 판단이 된다면 정식 징계 절차로 회부해서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맞았던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직위 해제라고 하면 당연히 징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위 해제 처분과 징계 처분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직위 해제라는 것은 그 신분상의 모든 것을 유지하고 그대로 하되 당장 예컨대 이 사안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투입이 된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어떤 가해가 될 수가 있고 또 중대하게 당장 배제시킬 위험이 있다라는 점에서 정식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고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당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큰 징계로 느껴질 텐데요. 그렇죠. 예, 징계는 사실 징계에 대한 굉장히 관련된 법령의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예컨대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야 되고 소집 결과 그 과정에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소명 기회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최종 그 처분권자가 위원회 의결을 반영해서 처분을 결정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제 현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 낸 상태잖아요. 예. 상담자님께 이를 통해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직위 해제라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업무에서 배제되는 건데요. 행정소송에서 이긴다면 당연히 업무에서 다시 투입이 돼야 되고 그동안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다면 신분상 모든 불이익과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이제 사실은 이거는 행정처분에서 이긴다는 얘기는 직위 해제가 행정처분이 아주 불법하다, 아주 위법하다 이런 판단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위법성을 전제로 손해배상, 국가배상까지 할 수 있느냐, 이 금전적인 청구가 가능하냐라는 쟁점이 또 남게 되는데 네.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좀 다른 전문가하고 다시 더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이제 교육자의 입장에서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은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좀 잘 해결되셔서 억울한 피해 받으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하나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5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최근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어딘가 고였다가 떨어지는 걸로 보였는데요. 누수의 원인을 알아보려고 윗집을 찾아갔지만 윗집에 살고 있는 분들은 집주인이 아니고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니 윗집 임차인은 본인 일이 아니라고 시큰둥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임대인 연락처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물은 여전히 간헐적으로 뚝뚝 떨어지고 이대로 두면 벽지며 가구며 제대로 성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누수 문제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사연 접수가 되었습니다. 정말 매년 특히 비 많이 내리는 이런 여름철에는
누수 문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관련해서 생생법률쇼에서도 늘 단골 질문으로 올라오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25년 정도 됐으면은 굉장히 또 노후된 아파트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문제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누수 문제로 법정 싸움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변호사님. 아, 너무 많습니다. 일단 저희 법률 방송에도 상담 정말 많이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상담 또 소송 많이 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소송으로 갔을 때 정말 어려운 점은, 사실은 소송까지 간다는 이유는 그 누수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기가 소송 전 단계에서 어려웠다는 그렇죠. 뜻이어서 소송을 가도 그 부분이 어려운 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할 때의 경제적인 비용, 시간 투입에 비해서 실제로 취득할 수 있는 승소 가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요것을 경제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되냐 마냐의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인 원인을 찾는 문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소송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누수 발생하면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당연히 책임이 있는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이 윗집에서 누수가 됐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의심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윗집입니다. 그런데 윗집도 세분화하면 윗집 세입자가 있고 윗집 집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윗집의 전유 부분이라는 문제 원인이 있을 때 이야기고요. 전유 부분이 아니라 공용 부분, 뭐 외벽이나 그 배수 공용 배수관 같은 데서 하자가 난 것이라면 그것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같이 배상해야 되는 입주자 대표 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놓고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둘 중에 누구의 책임이냐는 결국 원인을 규명해서 그 원인이 전유 부분이면 윗집, 전유 부분이 아니고 공용 부분이면 입주자 대표 회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 변호사님 말씀처럼 누수 원인 찾는 게 일단 급선무일 것 같은데, 원인도 원인인데 지금 윗집 집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니까 난감할 것 같아요. 만일 윗집에 그 임차인이 내일 아니니까 하고 끝까지 제대로 협조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입주자 대표 회의도 이제 자기들이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원인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피해가 발생하면 윗집에 바로 연락하기보다는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에 먼저 연락을 하면요, 그분들이 나와서 원인 규명을 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윗집에 연락을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그 윗집과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입주자 대표회의에 서로 연락하에 원인 규명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윗집이 나는 전혀 협조할 수가 없다, 그게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난 협조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기들 책임을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그냥 놔두지 않게 되고요. 그 부분을 끝까지 협조하지 못해서 우리가 원인 규명을 못했다면 그로 인한 확대 손해를 모두 그 윗집에게 청구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미리 고지하셔서 그 부분을 오픈을 해라, 그리고 협조해라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원천적으로 협조 안 하는 사람은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런 경우에요, 임차인이 계속 차이치를 미루다가 손해가 더 커지면 임차인에게도 어떤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일단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이라고 해서요, 원칙적으로는 그 책임 유무를 막론하고 임차인이 1차 책임자가 되고요. 다만 임차인이 자기 과실이 전혀 없다, 여기서의 과실이 없다는 건 자기가 뭐 리모델링 하면서 건드린 게 없다거나 네. 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인한테 자기 바로 통보해야 되는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통보 의무를 안 한 것도 과실이 될 수 있어서 과실이 전혀 없을 때나 면책이 되는 것이지, 이런 과실이 있다면 임차인도 책임이 있고요. 그 부분을 통보하지 않은 금으로 인해서 발생한 확대 손해, 그러니까 누수를 바로 찾아가지고 원인 규명하고 보수했으면 거기서 손해가 끝났을 텐데, 그렇지 않게 돼서 발생하는 확대 손해에 대해서도 당연히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손해의 범위도 아마 짚고 가려고 해요. 누수 피해 나면 뭐 가구도 졌지요, 뭐 도배도 다시 해야 되죠. 피해가 상당할 수 있는데 어떤 손해배상의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네, 뭐 손해배상 범위를 이렇게 법에서 규정해줬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다만 직접적인 누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인정되는 손해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어느 정도냐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함부로 어떠한 입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손해를 먼저 수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보수를 해서 증거를 없애신다거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누수로 인한 분쟁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노후된 아파트가 많아질수록 이런 문제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웃사촌이란 말 다시 또 실감해 보면서 아무쪼록 대화를 통해서 서로서로 좀 잘 이해하면서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명 홈쇼핑에서 택배가 도착했다고 알림이 왔는데 집에 도착해 보니 택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택배 기사님께 연락드려 보니 분명히 택배를 현관문 앞에 두고 갔다 하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해봐도 누가 훔쳐간 것 같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여서 여러 세대가 많이 드나드는 곳인데 층마다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열람해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는데요. 부랴부랴 관리실에 이야기하니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과 동행해야만 CCTV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제가 관리비 내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인데도 CCTV를 볼 권한이 없는 건가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택배 분실 때문에 CCTV 보고 싶으신 건데 변호사님 이렇게 택배 분실되는 경우에 일단 어떻게 좀 대처를 해봐야 되나요? 네, 일단 지금 사실 이렇게 2층 한 세대에 이렇게 층마다 두 세대 정도 사는 그런 아파트는 그 복도마다 CCTV가 사실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사안은 전체 복도식 아파트라서 거기에 어떤 특정 층마다 CCTV는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 택배 분실 사태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택배사 먼저 문의하고 만약에 택배 잘못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수색을 자기가 찾아 나서는 과정인데 지금과 같이 관리사무소에서 CCTV에 찍힐 가능성이 있다라면 먼저 거기다가 확인을 요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안에서 관리사무소가 이에 응해 주지 않고 있는 사안인데요. 뭐 관리사무소가 우리한테 열람을 안 해주더라도 자기들이 만약에 그게 찍힌 것 자체가 사실이라면 근데 찍힌 내용이 너무 불분명하면 그것 자체로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고요. 찍힌 게 사실이다라고 하면 일단 자기들이 보고 본 결과 어떤 내용이다라는 데까지는 말해주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궁금한 부분이 CCTV 열람을 못하는 거냐 내가 거주한 아파트를 이거 문의를 주셨어요. CCTV 열람 우리 창남자님께서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이제 CCTV에 속한 내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내 얼굴이 들어간 거나 뭐 타인의 얼굴 다 개인정보인데요. 내 개인에 대한 정보는 열람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 열람을 당연히 수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앞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리고 내 얼굴이 안 들어갔지만 내 집 앞에 물건이 없어진 상황이 촬영된 것이 사실이라면 내 개인정보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열람을 청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른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면 그 부분은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럼 좀 정리해 보자면요. 네. 내가 들어있는 부분이나 내 집 앞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열람 청구는 가능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삭제를 하고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관리실에서는 경찰과 동행하지 않으면 보여줄 수 없다고 한 부분은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은 관리실에서도 많은 이런 부분을 다 정확하게 아시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는 관리실의 잘못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내 개인정보 침해가 된 상황에서 타인을 모자이크 처리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관리실에서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 CCTV를 제공하면 되는 걸까요? 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비용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내 개인정보는 오픈하고 남의 개인정보는 어찌됐든 가려야 됩니다. 가려서 제공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요. 관리실에서 사실 어떤 남의 정보들을 가리는 것 자체도 또 비용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까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그냥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라고 딱 완강하게 나온다면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정말 이거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 사실 자체, 그러니까 CCTV에 누군가 내 물건을 가져가는 게 찍혔다고 한다면 그 말만 듣고서 우리가 CCTV 확보는 안 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다가 수사를 의뢰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찍히지도 않았는데 수사를 요청한들 수사기관에서 나서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찍힌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비용 부담할 테니까 모자이크 처리해서 달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수사기관에 그냥 신고해서 압수수색 영장으로 해서 달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내 개인정보가 있는데도 안 준다. 그거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권리 행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내 정보가 확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그렇다면 상대방 쪽에서는 또 마스킹 처리라든가 보안장치를 한 후에 보여주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맞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택배는 분실되고
열람은 할 수가 없고 좀 답답하신 사연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요즘 사안이 너무 많은데요. 중요한 사실은 타인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내 개인정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클릭 그리고 아래 나가고 있는 lawshow.lawtv.kr 메일로도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윤주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